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이야기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지니의 램프가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 것 같나요? 갖고 싶은 물건, 가족의 행복, 아니면 건강일까요? 아마도 마음속에 하나 정도의 소원은 모두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 주인공에게 이 세 가지의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과연 어떤 소원을 빌었을지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목 세 가지 소원. 옛날 어느 산골 깊은 숲속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자 산은 온통 울긋불긋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아침 집안일이 끝난 후 집 앞에 쌓인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아휴,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오겠네. 낙엽을 다 쓴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쩌렁쩌렁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이고, 정말. 아니, 해가 지금 중천에 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고 있는 거예요? 어서 빨리 일어나지 못해요? 할 일이 태산인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당장 쓸 땔감도 없다고요? 나가서 나무라도 좀 해와요. 아이고, 그놈의 잔소리. 또 시작이구만. 에이, 듣기 싫어.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도끼를 챙겨들고 깊은 숲속길로 향했답니다. 그래. 저기 도끼질 하기 좋은 나무가 있구만. 오늘은 저 나무로 해야겠어. 할아버지가 도끼를 높이 들고 나무를 찍기 시작했어요. 탁, 탁, 탁.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가 산속 멀리 울려 퍼졌지요. 할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나무를 찍었어요. 하지만 커다란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에휴, 힘들다. 나이 들어 기력이 딸리니 이젠 나무하기도 쉽지가 않구나. 잠깐 쉬었다 해야겠어. 할아버지는 나무에 기대어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발 그 나무를 베지 말아주세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눈앞에 아주 작고 귀여운 꼬마 요정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넌 누구냐? 네, 전 숲속에 살고 있는 요정이에요. 요정이라고? 네. 그런데 이 나무는 왜 베지 말라는 것이냐? 네, 이 나무 속에는 제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할아버지, 이 나무는 베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 알겠다. 네, 그렇게 하마. 우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대신 제가 할아버지의 소원을 세 가지 들어드릴게요. 지금부터 할아버지가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꼬마 요정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 뒤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더니 폴짝폴짝 뛰면서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꼬마 요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무를 베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지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식탁에 앉아 오늘 숲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당신 혹시 나한테 쓸데없이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지요. 뭐? 이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 뭐하러 없는 소리를 하겠어요? 에휴, 배고파. 배고파 죽겠구만 그려. 아, 지금 당장 이 식탁만큼이나 커다란 소세지가 있음 소원이 없겠구만.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큰 소시지가 식탁 위에 떡하니 생겨났지 뭐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에게 화를 냈어요. 아이고, 아이고, 당신 말이 사실이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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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까운 소원 하나 날라갔네. 이까지 소세지가 다 모람. 금화가 쏟아지게 해달라고 했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부자가 되지요. 이 답답한 양반아. 그러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유, 그 말 아니요. 이 소세지면 아주 충분해요. 아, 이렇게 크고 맛있는 소세지를 먹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아니, 뭐예요? 아이, 나 참 기가 막혀서 당신은 이 소세지로 그렇게 행복하다고요? 아이고, 그렇게도 이 소세지가 좋으면 당신 코에나 붙이고 다녀요. 흥!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황당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글쎄, 그 커다란 소세지가 할아버지의 코끝에 철퍼덕 달라붙어버린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 코! 아이고, 많이나! 할아버지는 소세지를 떼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깜짝 놀란 할머니도 할아버지의 코에 붙은 소세지를 있는 힘껏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아무리 잡아당겨도 소용이 없었지요. 소세지를 떼려고 하면 할수록 할아버지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코를 감싸 쥐었답니다. 으악! 아이고, 아파! 아이고, 내 코야! 할아버지는 너무 아파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아이고, 영감! 미안해요. 아휴, 내가 괜한 헛소리를 해서. 아휴, 아휴, 이를 어쩌지요? 그때 할머니에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영감, 우리에게 아직 한 가지 소원이 더 남았잖아요. 에이, 그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어야 할 소원이잖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감. 당신의 코가 지금 이 모양인데 우리가 부자가 된들 그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난 그저 당신의 코가 예전같이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요. 요정님, 제발 우리 영감 코에서
소세지를 떼어주세요. 할머니는 두 손 모아 간절히 소원을 빌었어요. 그러자 그 커다란 소세지가 할아버지의 코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드디어 떨어졌네. 여보, 날 위해 소원을 빌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고맙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요정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아이고, 나도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얼싸안고 춤을 덩실덩실 추었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오랫동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 가지 소원. 에게게게,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린 소원권인가요? 사람들은 현재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크답니다. 내게 없는 그 무엇을 갖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근데 막상 갖게 되면 어떤가요? 그 행복이 영원할까요? 잠시 행복하다가 또 다른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게 되지요. 내가 갖고 있는 건강, 행복, 또 웃음, 내가 지닌 감사의 조건들을 먼저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떠올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의 부자랍니다. 행복한 상상, 소보루이의 꿈꾸는 동화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